직업이 없었던 분은 출행, 직업이 생기고 좋은 소식이 오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예상 외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수입과 지출만 잘 맞추면 이 와중에서도 야금야금 쌈짓돈을 모을 수 있다. 주변에 조력자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벼르고 벼르던 거를 오프닝을 할수 있고 짠하고 세상에 터뜨릴 수 있는 안녕하세요. 너구리 몇 마리 친분이 있습니다. 자, 새해에도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개띠. 자, 갑술생 개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술생 개띠는 다행히 일곱, 여덟, 아홉의 수를 20대를 처참하게 잘 넘기셔서 30대에는 축하드립니다. 대운입니다. 직업이 없었던 분은 출행, 직업이 생기고 좋은 소식이 오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느낌을 존재감이 올라간다. 같이 어우러지는 단체 생활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42살 임수생 개띠 애석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개띠가 나쁘진 않았는데, 개묘년의 42살은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예상 외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과거의 일에 대한 잣대에 의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나의 친분, 나와 관계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은둔, 이미지 추락, 이것이 있고, 대가를 치룬다? 대가를 치르는 게 사람들의 잣대질에서 인기도가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약간은 뭐야 쟤? 알고 보니 찌질이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속빈 강정이다. 그래서 그 잣대질에 따가운 냉정한 시선에 조금 멘탈이 털리지 않겠느냐. 또 좋은 쪽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나한테 호의적인 관계가 있다면 진정성을 보였을 때는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큰 운에서는 개띠들은 나의 강력한 적을 만나서 맞짱을 제대로 뜰수 있을까? 회사에서 뭐 승진을 하거나 내가 어떤 분야에서 대회에 나갔거나 기타 등등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사투 혈투를 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지지 않겠느냐. 그래도 좋은 일들은 또 따로 따르는 거니까 사고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살 경술생 개띠. 자, 50대에 안정된 나의 정서적인 부분과 재물운에 대해서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서 결실을 맺는 건 사실 하반기에 맺게 되지만 그래도 대운이 들어온 상태에서 반은 절감이 된다고 한들 이루어지는 것과 들어오는 재물의 양을 봤을 때는 대차대조표에서 큰 손실은 없겠구나. 수입과 지출만 잘 맞추면 이 와중에서도 야금야금 쌈짓돈을 모을 수 있다. 그 와중에 3월생과 4월생의 개띠들은 주식이나 기타 다른 거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운기는 살아있다. 자, 66세 무술생 개띠. 어머니,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개운입니다. 부럽습니다. 66세의 왕성한 나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게 되고, 주변에 조력자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벼르고 벼르던 거를 오프닝을 할수 있고, 짠하고 세상에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운이니까, 개띠 중에 66세 개띠가 가장 무술생에 빛나겠는데요. 78세 병술생 개띠. 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나 특히 뼈 쪽이 보이기 때문에 무릎, 허리 디스크, 50견 요런 거에 대한 치료
통원 치료 요런 것이, 그리고 입원을 하시더라도 길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안에 퇴원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님 이거는 사고보다는 약간 원래 앓고 있던 질병에서 결국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하는 과정이 잠깐 보였습니다. 90세 개띠 갑술생 보통의 운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고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평소에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그래도 이웃집 안에 좀 안면이 있거나 친척들 중에 안면이 있는 분들하고는 그래도 미리미리 인사를 하셔라 하는 거는 내 주변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운명을 달리하는 이제 상문 소식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90세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냥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예를 들어 사촌, 형님, 뭐 이런 당숙, 뭐 이렇게 좀 시골에 좀 떨어져 있으면 한번 정도는 눈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라고 해서 다 고통을 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같은 개띠라도 1월생의 개띠와 뭐 7월생, 뭐 12월생의 개띠 요런 거는 또 전혀 또 운기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년 운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올한 해를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추진해도 되는 업무에 대한 모든 일들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의논하시는 거는 어떨런지 감히 조언 남겨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한겨울에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눈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